밴드 힙 익스텐션은 둥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날개뼈 사이가 뜨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리는 뒤로 차듯이 동작하며 둥근을 수축시켜줍니다. 동작 내내 복압을 유지하세요. 세 번째 운동, 힙 익스텐션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밴드를 사용해서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밴드를 발 아치의 중앙을 이렇게 끼워줄 거예요. 그 상태로 뒤로 이렇게 잡아서 지지를 하시고요. 양 끝을 손 바닥으로 이렇게 지지할 거예요. 되셨죠? 네. 이 상태에서 이 자세를 이제 네발기기라고 하는데 손바닥을 일단 다 펴세요. 이렇게. 손바닥 마디마디 다 이렇게 힘을 주셔야 돼요. 뜨지 않게. 무릎은 지금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면 되고 우리 손바닥은 어깨 넓이. 어깨 바로 밑에 위치하도록 자세를 잘 취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힙을 익스텐션 시켜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무릎을 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약간 저보다는 사실 키가 많이 크셔가지고 좀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텐션이 이제 키가 클수록 좀 더 많이 가해지니까 이 너무 많이 올리지 않으셔도 조금 뒤쪽으로 그냥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익스텐션 시킬 때 골반이 너무 옆으로 빠지지 않게 잘 잡아주신 상태에서 복부도 쏙 넣어주시고 복부에 힘이 좀 있어야지 이 복부의 힘으로 몸통이 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복부는 쏙 넣고 힘을 잘 조절해주시고 뒤쪽으로 무릎만 차주시면 돼요. 무릎을 폈다가 접는 동작까지만 해주시면 되십니다. 좋아요. 굉장히 힘들죠? 자, 이제 다시 제가 봐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맞춰보고 한 세트 해볼게요. 네. 네. 이제 시연 씨가 네. 한번 먼저 해볼 텐데요. 왼발부터 한번 뻗어볼게요. 후. 네. 자, 혹시 조금 더 들 수 있을까요? 위로요? 네, 조금만 위로. 더. 네. 지금 오른 다리는 발등으로 지지해 볼게요. 네, 이렇게. 발등 꾹 눌러줄게요. 좋아요, 한 번 더. 네. 무릎 너무 펴기 힘들면 다 안 펴도 되니까 힙에 힘 들어가는 정도까지 살짝 위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골반이 계속 오른쪽으로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골반을 조금만 더 잡아주실게요. 복부에 힘을 더 주시면 흔들리는 게 좀 덜해요. 자, 복부에 힘. 자, 복부에 힘. 자, 이 상태에서 뻗어볼게요. 네. 좋아요. 네, 그만. 네, 힘들죠? 네, 이제 저 바라보시고 네, 잠깐 쉬실게요. 쉽지 않아요. 선생님. 네, 쉽지 않죠. 네. 이거 할 때 가장 포인트는 날개뼈 사이가 조금 평평해지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다리를 뻗으실 때 자꾸 골반이 많이 빠지니까 그 골반 빠지는 것만 좀 잘 잡아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한 세트를 해볼게요. 네. 내쉬면서 쳐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이어서 해볼게요. 자,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뻗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편하게 일어날게요.